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아침나절에 4살짜리 꼬마가 마당으로부터 뛰어들어오면서 빨리빨리 빵 한쪽 주세요. 내가 성장하기를 멈췄어요. 하고 소리쳤습니다. 엄마는 그 꼬마가 행복스럽게 웃으면서 나가는 것을 보며 자신은 언제 성장을 멈췄나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도 꼭 채워줘야 할 영적 허기를 느끼며 배고파할 수도 있습니다. 그 꼬마는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빵 한쪽에 들어있는 영양분으로 충분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.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편안한 마음으로 성서에서 한두 구절을 읽거나 기억해내 봅시다. 그러면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이 채워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.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.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. 우리에게 주신 삶의 양식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